오늘은 주기적인 펌과 컬러로 인해서 두피가 붉어져 있는 고객님의 컷과 스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피가 붉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감한 두피용 센스티브 오일이 브랜딩된 호호바와 코코넛 오일을 두피에 클렌징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붉어져 있는 부분 먼저 오일 도포를 시작을 할게요. 이 오일이 두피에서 뭉쳐져서 커트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일을 과도하게만 도포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커트를 하는데 큰 무리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호호바와 코코넛 오일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돕기도 하지만 두피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먼저 이 센스티브 향이 민감해 있는 고객님의 심신까지도 안정을 찾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고객님에게 짧은 스파와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커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커트 시술이 끝나셨으면 두피에 오일이 전체적으로 펴발라질 수 있게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고객님이 스파시를 마시기 전에 릴렉스할 수 있도록 가볍게 지압을 진행해주세요. 커트를 하는 동안 두피에 오일이 뭉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스트를 통해서 두피를 따뜻하게 해서 오일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이때 고객님이 빨리 릴렉스 해줄 수 있어요. 스파컷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고객님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압도 너무 강하지 않게 그리고 깊은 잠에 들지 않도록 마사지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님이 깨어나서도 좀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수술까지 끝나셨지만 두피의 과산화 지질이나 오염 물질은 제거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두피에 열감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피의 열도 낮춰주고 그리고 두피에서 나는 동, 두피 냄새 이런 것까지 제거해주는 저희 스피어민트가 들어간 두피 토너를 두피에 도포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너의 특징은 보습제뿐만 아니라 오가닉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 닿아도 자극이 없고요. 그리고 이 보습 효과 때문에 두피뿐만 아니라 모발까지도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요즘 두피에서 냄새들이 많이 난다고 고객님들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스피아민트 향이 두피의 잡내를 다 잡아줄 수 있어서 지금 계절에 딱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 스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